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경남에서도 크게 선전했습니다. 경남의 정치 지형은 진보 대통령의 당선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이끈 민주당 경남 선대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다소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번 대선을 경남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많이 디비지면 자만하고 하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정신 차리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에서 비록 1만 700여 표 차이기는 하지만 홍준표 후보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3만여 표나 뒤졌던 지난 대선에 비하면 경남에서 크게 선전을 한 셈입니다. 경남이 큰 틀에서는 1대1의 양강 구도가 되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 속에서 저희 민주당이 경남에서의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4.12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대선까지 경남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의 텃밭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경남 출신에다 진보 성향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경남의 정치 지형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는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